근데 서울 작업을 마치고 이제 지금 7시 반인데 퇴근 시간을 피해서 빨리 챙겨서 내려오느라고 안 그러면 서울에서 해포도 풀고 좋겠지만 또 내일 또 일과가 있고 나중에 또 해포 푸는 날은 또 얼마든지 많으니까 일단은 오더 받은 일 우리 제자님이 받은 오더를 마무리 짓고 그리고 퇴근 시간 걸리기 전에 부랴부랴 서둘러서 이제 내려왔는데요. 대전 다 이제 도착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내시경을 구매하자마자 바로 서울에서 똥관 그다음에 기름도 묻히고 오늘 써보니까 뭐 진짜 잘 들어가요. 일단 멀리까지 잘 밀어넣고 좋아요, 좋고. 네. 그동안 이제 갖고 싶었던 거좀 약간 되게 지금 오면서도 그냥 바라보고 있으면 되게 뿌듯합니다. 예. 이제 앞으로 제 조수예요, 조수. 예. 아, 이 조수 속에서 조수 역할을 할 겁니다. 근데 운이 좋았던 거는 첫 번째로 이제 운이 좋았던 거는 일단은 차 바꾸는 과정부터 해가지고 일이 잘 풀렸어요. 그래서 정말 스타렉스에다 세팅을 정말 하고 싶었고, 그리고 왜 그랬냐면 또 작년 겨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작년만큼은 올해 그렇게 추운 것 같진 않은데 아무튼 작년 겨울에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고압수 청기 하기 싫었어요. 예, 네, 작년에 막 그렇게 추울 때아막 뒷정리하는 게 너무 막 스트레스인 거예요. 막물 빼고 막 이게 막 그리고 좀만 저기에도 막 얼고 막 이래가지고 막 엄청 그랬었거든요. 막 그리고 눈 오면 막 거기 막 장비에 눈다 내려앉고 눈 치우는 것도 막 짜증나고 그랬었거든요. 하다가 빨리 올겨울 오기 전에 진짜 벤으로 빨리 바꿔야겠다. 그런 계획부터 하나하나가 되게 일이 잘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차도 제가 원했던 차. 이 차를 되게 갖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차도 잘 운이 좋아서 좋은 차잘 샀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카고 더블 캡이 지금 중고차 시세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금액에 팔은 거예요. 와, 이 가격에 차를 산다고? 처음 믿기지 않았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계약하고 딱 금액 입금해 주니까 진짜 이 가격에 사가는구나. 예. 지금 중고차 가격이 엄청나게 이제 많이 올라가지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 시사공 한대값 정도만 받겠거니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구매한 게 시사공 그다음에 마이크로 이제 드레인 그다음에 8mm 플렉스 샤프트까지 오늘 3종 세트를 다 구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가 타고 있던 더블 캡을 팔아가지고 그돈 갖다가 그냥 거의 1대1 교체를 한 거예요. 예. 뭐더 보태고 산 것도 아니고 차판 가격으로 이거를 다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고 보기만 해도 되게 든든하고 그리고 오는 내내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구수한 냄새를 안 했더니 오늘 얘가 똥관 들어갔다 와가지고 제대로 세척이 안 돼가지고 아까 일단 가면 좀 세척 좀 해야 될것 같아. 아무튼 오늘 사용해보니까 되게 좋고 기분 좋고 뭔가 좀 일할 때 든든합니다. 뿌듯하고 이제 뭐 사진 찍을 때도 사진 찍는 맛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에는 이렇게 좋은 장비를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제가 단점을 하나 꼽자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단지 비싼 거예요. 비싼. 근데 따지고 보면 또그 비싼 게 비싼 값을 또 하기 때문에 또 결코 그것도 비싸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예. 또 써보면 그래서 자, 앞으로 좀더 이제 일하는 데 있어서 좀덜 스트레스 받고 좀 편하게 일할 것 같고. 부천에 JD 솔루션 300m 앞 모체계 아파트에서 강남대로 방면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강남입니다. 강남. 참고로 여긴 강남입니다. 강남 한복판인가 봅니다.
강남을 왜 왔냐? 어쨌든 제이드 솔루션에서 리지드 내시경을 구매를 하고 강남 한복판에 고압 세척을 하러 왔습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270m와 목적지가 있습니다. 서울을 올라오더라도 그냥 올라온 건 아니고 근데 뭐 어차피 부천까지 이제 내시경 구입하러 올라오는데 또 우리 또 제자님 얼굴도 봐야 되는데 또 그냥 볼 수는 없으니까 우리 일을 하면서 또 얼굴도 볼 겸 우리 제자님이 워낙에 바쁘신 분이라 이제 제가 만나기 힘들어요. 워낙에 바쁘신 몸이라 그래서 일도 하고 얼굴도 보고 그러려고 부천에서 지금 서울 강남으로 넘어왔습니다. 강남에 맛집이라는데 유명한 집이라는데 일단 그곳에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아 이게 대전 촌놈이 서울을 와서 운전하려니까 적응이 안 돼. 전국이 안 돼. 적응이 안 돼. 아 일단 차 밀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냥 밀어붙여버리네 그냥. 이거 뭐 틈을 주면 안 되네. 틈을 주면 안 돼. 어? 틈을 주면 안 돼. 예. 그냥 틈을 주면 예. 아우 뿌듯해. 내 새끼들 이제 만나는구나 내 새끼들. 아우 이제 조수야 조수. 조수석에 탔으니까 조수야. 뱅뱅 사거리. 어우.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 저 유명한. 여기가 유명한 것들이라는데 아 우리 제자님 차 있네. 제자님 차 있어. 아 제자님 차 있어. 안내를 종료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옆에 놔주세요. 네. 옆에? 1차 옆에. 야, 아유, 얼른 밥 먹어야지. 배고파도 어떡해. 아, 늦어서 죄송해요. 예,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아, 야, 뒤에 양복. 얼른 밥 먹고 일해야죠. 키. 아니, 뭐야, 키? 아니. 이게 얘가 첫 번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니, 여기 이쪽에서 나가는 거야. 이쪽으로 나가죠. 그쪽에서 어디로 나가요? 구멍이 하나 있어. 이쪽에 하나 있어. 이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오는 거야? 여기서 나와. 물이? 물이 여기서 나오고 이리로 나간다고? 여기밖에 없어. 그 여기서 시갈로 그때 그 맨홀 시갈로 우리 맨홀. 야, 이 많은 차도 있다. 2시에 다 빠진다고? 아, 이거 복수할 없으면 못 풀러겠네. 풀러진다나? 근데 이게 없나? 뭘 없지 얘는. 안 되면 그냥 저기서 찾아야지 뭐. 대관. 이거 열어야지. 이거 스패너. 큰 건데. 스패너로. 몽키 갔다가 되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꽉 조였을 수도 있어. 돌려봐야지 뭐. 이게 뭐 한 달에 한 번씩 연다니까. 예? 네? 차가 너무 멋있어. 아유 멋있으면 뭐예요. 아유 다 돈이야 돈. 아씨 다 돈이야. 왜 여기 1차지? 물 나오는데 여기 많이 찼네. 며칠 사이에 이틀 사이에. 물이 어디 건 딴 데서 흘러나오나? 네? 아니요 여기 쓰는 물이겠죠. 쓰는 물이겠죠.
내가 야, 첫 맞자 사갖고 와가지고. 어? 아이고 미치겠다. 잠깐만. 아이고 잠깐만. 너 봤어요 내시경? 어디 게 있어요 대관이? 그래요? 시갈로는 저기 있는데?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어. 이거? 저기. 지금 봤을 때 얘도 나오는 것 같아. 이쪽 얘도 나오는 건데 얘도 나가는 게 아니라 얘도 나오는 건데 저거. 찾아. 저 멀리 찾아. 15m. 17m. 17. 17 저거. 저거 저거. 맞아. 잠깐만. 아니. 17m 들어갔는데 잠깐 잡아요. 근데 저쪽에 어? 여기서 막혀. 네, 이게 나가는 배관이 맞아요. 화면 안 나오는 게 맞겠는데요? 네, 기름을 막혀서 세척을 해야 보이는 거예요. 갈까? 아, 알았어, 이따가. 오케이, 돌려. 가봐. 너. 소리 저기서 나나 한번 봐봐요. 아니, 안 들었어. 아니, 20m 들어갔어, 20m. 위험해서 안 돼. 나중이야. 아, 각. 넣다 뺐다 해. 아, 막힌 거야. 기름으로 막힌 거라고. 기름으로 막힌 거라고. 그대로 뚫으라고. 왔다. 아니, 앞으로 더 가. 가. 너. 시갈로 나가서 상관없으니까 들어가야 될까, 들어가. 안 들어가. 아니, 안 들어가지. 기름이 막혔으니까. 됐어, 나.
코끼리로 가자. 네. 아, 안 돼, 안 돼. 너무 기름이. 아니, 아직 끄지 마. 꺼봐요. 아씨, 코끼리로 가보자. 100ml 아니죠? 네, 100ml. 아, 나 코끼리였으면 미치겠어, 아주. 아, 세 개째 지금? 어, 세 개째야. 세 개째. 폭스? 네, 차 안에 폭스. 어, 폭스 없어요. 스패너는 조금 좋은 거 없어요? 스패너. 아, 그니까 저게 폭스로 풀어야 돼. 스패너로 안 돼. 아니야, 일단 여기서 뚫어. 아, 줘야 되겠어, 이거. 네? 뭐라고요? 아니, 아니. 노즐을 바꿀 거야. 기름이 워낙 간단해. 이제 쏙 들어가잖아. 이 상태에서는 맘 놓고 이제 작업해도 되는 거야. 이제 4시간 빼고. 아, 맞다. 돌려. 저 소리 나, 가봐요. 가보라고, 저기. 물이 여기까지 차 올랐어. 거꾸로 나오잖아. 네. 빼고 있어요, 바퀴도. 바퀴 쪽으로. 나오잖아, 여기. 그러니까 저쪽으로 봐. 이제 뚫려야 돼, 뚫려야 돼, 뚫려야 돼. 어? 아직 안 뚫렸다고. 아. 여기서 배관 보이나 봐봐요. 나온 배관. 혹시 그렇게 어렵다. 안 들려. 안 들려. 아직 안 나갔어. 아직 안 나갔어.
코끼리 소리 나! 저쪽에서. 나요? 어, 살짝 나. 물 빠지고 있는 것 같아. 물 빠지고 있는 것 같아. 소리 들어봐요. 일단 이따가. 바꿔 써봐야 돼. 찾아볼게. 물 안 나오죠? 물? 저기, 아니. 배관에서 물이 안 나오잖아. 소리만 나면 안 돼. 내 꺼봐! 가가 꺼봐 꺼보라고 끄라고 끄라고 돌려보라고 해, 돌려보라고. 돌려보래요! 돌리래! 됐었어. 끄라고 해. 여기 있어요? 이거. 네. 잠깐만요. 끄트머리 막혔어. 아니. 저 가서 제 핸드폰 저기 주차장 저기 대기 관리실에 앞에 핸드폰 있거든요. 핸드폰 갖고 오고 내가 얘기해 줄게. 그만 돌려. 그만 돌리래. 시갈로가 막혔다고. 시갈로가 막힌 거라고. 아. 그게 지금 시가로 들어간 거야. 저 시가로까지. 아까 그게. 후레쉬. 잠깐만요. 이거를 조금 시갈로를 조금 일부 털고 쓸 수 있게끔 해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아니 여기서 뚫고 나머지는 이제 여기 시에다 얘기해서 이제 나머지는 대청소는 이제 시에서 하라고 하고 아, 근데 여기는 그냥 돌리면 안 되고 여기 막아요. 여기 바리게이트 막으라고 작업해야 되니까 일부 나오게 해줘야 되니까 잠깐만. 아니 차를 여기 차 이렇게 대야 돼. 제 거 지금 일단 나가는 거 소통은 됐어. 일단 나가는 거 뚫렸다고. 얘가 저 시갈로가 시갈로를 일부 좀 털어주려고 그래. 나머지는 이제 시에다가 얘기해서 하는 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일부를 해주고 내가 저기 정리를 해주려니까.
관에 이렇게 꽉 막혔어요, 지금. 배관 안에. 시갈로가. 기름. 꽉 막혔다고. 지금 여기까지는 일부 뚫었는데 이걸 좀 털어줘야 나올 거 아니에요. 원래 이건 원래 시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부는 좀 털어주려고 그래요. 아까 후레쉬 저기 있죠? 차 이거 차 좀 차. 처음에는 기름이 많으니까 좀 짧게 뚫고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찍게 거의 반 이상이 막혔네 여기는. 태워 물 태워 뒤에. 아. 맨홀 뚜껑을 살짝 덮어놔요, 반. 맨홀 뚜껑 살짝, 반만 덮어놓으라고. 됐어요. 혹시 사다리 있으면 잠깐만 나 좀 들어가게 나 좀 들어가려고 이거 이게 풀르는 거고 이게 감는 거예요.
길은 장난 아니다. 장갑, 아우, 장갑 미끄러워가지고. 이걸로, 이걸로. 장갑을. 자, 이거 끼고. 아니, 아니, 잠깐, 잠깐, 올라갈게. 아니야, 이거 뜨거워서 그래. 미끄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아, 내가 먼저 거둘게. 아, 잠깐, 나. 지금 기름이 장난이 아니야. 장갑 타고 왔어. 장갑. 장갑. 같이 좀 싸볼까요? 네, 한번 싸봐요.
들어가요? 들어가, 들어가. 들어갔죠? 됐어. 어, 들어갔으면 됐어. 천천히 들어가. 좀 뒤로 빼. 어. 오케이. 왜 돌리고 있어? 돌리고 있으라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잠깐, 저 멈추라고 해. 잠깐, 아니. 지금 더 늦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 그 상태에서 잡고 있더라고. 됐어, 오케이. 나왔어, 나왔어. 오케이, 쏘! 오케이. 노즐 나왔어, 잠깐. 저 오라고 그래, 오라고, 잠깐. 오세요. 저 와봐요. 아니, 오라고 그래, 오라고. 잠깐, 옷 걸려. 우리 빼, 빼. 잠깐, 나. 안 돼, 안 돼. 나왔어요? 아, 나왔어. 노즐 나왔고, 나왔어. 이거를 사진 찍을 테니까, 영상을 찍을 테니까. 내가 돌리라면 돌려요. 사진 찍을 테니까 여기서 사인 줘. 네. 잠깐만. 이거 장갑 벗게. 이거.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사진하고 나온 걸로.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돼. 치고 아니 그냥 주먹으로 해. 주먹 치고 도장 치고. 치고. 오케이. 돌리라고 해. 돌리라고요? 예. 다 됐어. 됐어. 오케이, 됐어. 고생했어. 그리고, 아니야, 이제 뒤로 빼면서 걸리는 부분 있을 거야. 빼면서 턱하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잠깐만, 이리 와봐. 시갈로하고, 여기, 저기, 가지관하고, 여기 메인하고 연결되는 부분,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제가 사인을 줄 테니까. 뒤로 천천히 빼. 빼다가 내가 가서 멈춰. 그러면 거기서만 좀 많이 집중 왔다 갔다. 오케이? 일단 돌려. 자. 여기를 1m씩 앞으로 가고 1m씩 뒤로 가고. 잘하고 있어 지금. 네. 그러니까 1m씩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감이 왔대. 감이. 네, 감이 오죠. 감이 와. 하다.
됐고, 거기 부드러워졌잖아. 이제 뒤로 빼. 빼서 내시경 한번 찍고 봐. 뭐, 뭐요? 꺼졌어? 꺼졌어? 꺼졌어. 한번 왔다 갔다 해요. 내시 한번 찍게. 아까 그 부분에 1m 지점이 뻑뻑하고 나가. 어, 그죠, 그죠. 그게 네. 부드러워지면 돼. 부드러워졌어. 어, 대박 부드러워지면 돼. 털리는 게 보여. 그치. 일을 이렇게 해야 재밌어. 그 걸레 어디 갔지? 어, 걸레. 나 오늘 똥통 들어. 아니, 꺼봐요. 한번 내시 넣어보게. 그 밑에를 꽉 차있던 거를 저걸 터니까 이제 노즐 나오더라고. 밑에가 바닥이 장난 아니야. 그냥 막혀있어. 딱히 들어가더라고. 네. 넣었다 빼버리니까. 그러니까 밑에도 좀 털어주고. 아, 이제 다 빼지 마. 야, 아니, 이렇게만 찍었어? 뭐, 그렇겠지. 계속 켜놨잖아. 녹화를 해버린 거 아니야? 어, 아까 녹화. 아니, 상관없어. 담배 좀 떨어지셔야 돼요. 여기 휘발유 있어가지고. 네. 혹시나요. 이게 봐봐. 이 공기 있잖아. 이 먼지 흐르는 것도 보면 알 수 있어. 이게 뚫렸을 때 바람이 들어오는 거야. 이런 거. 깨끗하네. 일단 더 가야지. 한참. 아, 여기 있잖아. 네. 아닌데? 이게 호수인데? 아까 그거 뭐였어? 어? 아니야. 아니. 해봐요. 어? 아, 뭐요? 어? 아, 아니, 그 저거야. 줄이야. 그냥 그거. 금 간 거. 아, 그게? 어, 여기. 아이씨. 코끼리 빠진 자리 깜짝이야. 와, 잘 들어가. 확실히. 진짜. 저기 끝이야. 여기 끝. 여기가 기름. 오케이. 다 오시라. 여기 저 이사님 있죠? 시설 이사님. 여기요. 이사님 있어요? 여기가 시갈루라고 제가 밑에 털었잖아 아까 여기. 네. 여기 막혔던 거 여기가 꽉 막혔었다고. 여기가 이게 시갈루라고요. 저 시갈루라고요. 자 이제 거꾸로 올 거예요. 다 털었죠. 다 털었잖아요. 여기. 여기까지 꽉 막혀있던 거예요. 네. 그게 네, 이거 노즐 아까 여기까지 당긴 거고. 네. 싸졌는데. 밑에서 한번 털어줘요. 이렇게 빨리 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난다 그러면 일단 소통은 된 거잖아. 그러면 이제 빨리 이제 밑에서 터는 거예요. 오케이 됐죠? 네. 끝. 끝. 빠졌습니다. 고화수척기 이거 돌릴 수 있잖아요. 제자님! 제자님 어디 갔어? 어? 뭐? 아, 됐어. 됐어, 됐다고. 됐어, 꺼. 일부러 물 채우지 마. 일부러 물 채우지 말라고. 됐어요.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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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이거 그리고 이거 할 때 뒷돌 나가면 물이 세잖아. 그럼 손가락을 살짝 막아줘. 그러면 분사될 때 청소할 때 좋아. 오늘 작업 내용은 서울 강남이고요. 시갈로하고 여기 건물에서 나오는 메인하고 만나는 데서 기름이 굳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해결을 한 부분이고 아무튼 잘 마무리했습니다.